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십니까? 다행이군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는 강동주 선생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왜일까요? 그냥 뭐 좋은 아침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왔어요? 어, 안녕. 얼굴 왜 이렇게 덥지? 안 덥니? 날이 풀렸나? 좀 덥긴 덥네요, 아침부터. 나는 저 의국에 가야 돼서. 아, 전 응급실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럼. 네, 그럼. 아니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2도구만 무슨 성공하신 겁니까? 네? 목걸이 말입니다. 아, 뭐 축하합니다, 강동원 선생.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먹힌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랑 같아 말하기 뭐합니다만 제가 원래 그쪽에 촉이 좀 좋았어요. 아, 네. 목걸이는 직접 걸어주셨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아, 불사. 그런 기초적인 걸 놓치시다니. 놓쳐요? 남자들이 왜 그 비싼 돈 쳐들어가면서 여자들한테 선물을 사주겠습니까? 거긴 모른지기 사내로서 뜻한 바가 있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반지는 손 한번 잡아보려고, 목걸이는 한번 안아보려고. 이렇게요. 아, 그런 겁니까? 그래서 윤서정 선생은 그 목걸이를 하고 왔던가요? 아니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런 만약 선물 받은 목걸이를 안 하고 왔다 친다면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목걸이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목걸이 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허, 방심하지 마세요. 강쌤, 3번 배드 환자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 실장님? 신경 쓰실 거 없어요. 배가 좀 아파서 장난 좀 친 겁니다. 배가 아파요? 왜요? 나는 실패했는데 그는 성공했으니까요. 그럼 이만. 오늘 내가 준 목걸이 하고 왔어요? 뭐야, 갑자기 다짜고짜. 안 하고 왔어요? 나 지금 바빠. 회진 가야 돼. 아니, 하고 왔는지 아닌지만 그것만 얘기해달라니까요. 보세요, 강동주 선생. 지금 일하는 시간입니다. 공사 구분 좀 하시죠. 그럼. 선배! 뭐야? 설마 안 하고 온 거야? 그 목걸이는 왜 안 하고 왔어요? 아까부터 그거 왜 자꾸 묻는 건데? 아니, 뭐 어제부터 우리가 1일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요. 이러니 내가 너랑 뭔 시작을 못하는 거야. 뭐야, 그럼 우리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럼 어제 우리가 한 건 뭔데요? 어제 우리가 뭘 했나? 기억 안 나요? 와, 이거 안 되겠네. 한 번 더 해야겠어. 이거 봐. 뭐? 내가 뭐요? 이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데 내가 너하고 뭔 시작을 하겠니? 티가 난다고요? 내가? 설마, 내가 얼마나 포커페이스인데. 강 포커페이스 못 들어봤어요? 포커페이스 좋아하는데 얼굴이 완전 티나거든? 왜? 차라리 돌담병원 식구들한테 그냥 다 떠벌리고 다니시지? 그래도 돼요? 아, 진짜. 너,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뭘요? 병원에서는 공과사 딱 구분할 것.
나는 여태까지처럼 윤서정 선배인 거고 너는 그냥 강동주 선생인 거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업무 시간 동안은 사적인 감정 절대 금지. 담백하고 쿨하게 동료로서 그걸로만 지내자고, 어? 오케이. 그럼 그거 약속하면 우리 오늘부터 일일 하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나 하는 거 봐서? 그럼 우리 언제부터 일일 시작할 건데요? 너 하는 거 봐서. 이래? 사랑해요. 죽을래. 이거 봐. 어? 포커페이스 해야지. 이러다 돌담병원 사람들 죄다 눈치채겠어 아주. 하지 마라 그거. 어? 뭘요? 뭐? 아, 사랑해요? 아, 진짜! 아, 사랑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사랑해요.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절대 사랑해요. 사랑해. I love you. 와인. 오야. 오.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주댐 아이시대로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야, 도인범. 너 언제까지 계속 거짓말로 수술대 앞에 설 거냐? 아, 무슨 소리야. 오늘만 해도 그래. 너 디지털 판크레아텍토미 해본 적 없었잖아. 그럼 너하고 나 자리 바꾸는 게 정상 아니냐? 내 수술이었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인터넷 동영상으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도 해봤던 거고. 야! 동영상 시뮬레이션하고 실전하고 같아?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연습해. 안 그러면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 경험해보겠냐? 이런 무책임한 새끼. 그렇게라도 경험과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게 서전이야. 어차피 환자의 별을 여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도 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로 경험을 쌓아보시겠다? 어쩌다 스플린한 게 잡아낸 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 너야말로 두 번 다시 그딴 식으로 메스 잡는 일 없길 바란다. 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해봐. 내가 네 문제 정식으로 해보해버릴 테니까. 비겁한 새끼. 야. 야! 쟤 시기 씨. 그만들 좀 하세요, 선생님들. 또 쌈박질했다며? 치고받고 완전 개싸움. 아, 뭐 먼저 때리는데 그럼 그냥 맞기만 해요? 너넨 둘 다 왜 그러니? 나이도 같은데 서로 친구해주면 좀 좋아. 뭐 아니, 둘 다 까칠하고 모난 성격이라 친구도 없어 보이는구만. 무슨 소리예요? 나 친구 많아요. 이거 왜 이래? 어, 그래서 돌담병원 내려오고 나서 찾아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셨어요? 그건 다들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선배도 친구 없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없어? 엄선생, 정선생, 은탁선생. 어, 그리고 나 가끔 수쌤이랑 남도열 선생님하고도 맥주 잘 마셔. 뭐 어울리면 그게 다 친구지? 아, 어울리면 그게 다 친구다. 그럼 병원 뒷뜰에 있는 나무도 친구고 노래하는 새들도 친구고 그러겠네요. 그만 가볼란다. 아,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나 걱정돼서 온 거 아니었어요? 상처난데 약 꼭 발라라. 진짜 간다. 사랑해요. 하지 말랬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됐고요. 이제 그만 가시죠, 선배. 거 좀! 어? 다
큰 어른들끼리 취급하고 그런 건 좀 그만하자. 어? 아니 그 도인범 그 자식이 먼저 선빵을 날렸다니까요. 지가 얼마나 깐죽됐으면 그랬겠냐고. 내가 걔를 좀 아는데 걔가 그렇게 막 아무한테나 주먹 들이대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 도인범 걔 손에 흙도 안 묻혀보내거든. 지금 도인범 그 자식 편드는 거예요? 됐고 앞으로 조심 좀 하자. 영원히 무슨 건투도장 합기도장도 아니고.